자,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우리는 예전에 연습은 VO로 하셨죠. 밸리어블 오브젝트로 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객체를 DTO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VO하고 똑같은 거예요. 변수를 선언, 프라이빗 변수를 선언하고 게터 세터 만들고 투스트림에서도 만들고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 개 갖고 있어요라는 의미에서는 한 개의 객체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라는 의미에서는 도메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패키지는 도메인, 이 책에서는 패키지는 그 도메인이라고 패키지를 줬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DTO로 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DTO 주고 있는데 이게 VO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도메인에다가 이제 그 클래스라는 게더 만듭니다. New 하시고 클래스라는 게더 만드는데 이번에는 날짜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날짜가 들어가 있는 건데 뭐 to do DTO 오늘 날짜가 들어가 오늘 해야 될뭐 날짜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은 있고요. 오늘 날짜가 있는 피니시 눌러주세요. 하시고요. 예. 맨 위에 골뱅이 데이터 붙여주세요. 데이터. 컨트롤 스페이스 버 눌러주세요. 롬법의 데이터죠. 저장하시면 되고요. 네. 프라이빗으로 변수를 한개 선언합니다. 프라이빗. 프라이빗으로 변수를 한개 선언해 주시고요. 날짜입니다. 데이트. 날짜 데이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고 자바 유틸의 데이트입니다. 자바 유틸의 데이트. 되셨죠? 자바 유틸의 데이트 붙여서 만들어집니다. 됐죠? 예, 이름은 이제 예, 그 날짜의 이름은 이제 듀 데이트입니다. 듀 데이트. 세미콜로. 듀 데이트가 무슨 데이트인지 모르겠지만 듀 데이트라고 썼습니다. 썼고요. 그 얘가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제 날짜를 잘 집어넣어도 날짜 형식에 맞지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제 얘네들은 들어오는 게 이제 스트링 형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 얘는 이제 파라메터로 이제 받는 거죠. 파라메터로 받을 수 있는 머신가 만들고요.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데이트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에다가 저희가 컨트롤러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뭔가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EX03이라고 EX03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EX03이라고 만들어서 이제 썼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예. 그 여기서만 넘길 것 같아요. 자, 퍼블릭 쓰고요. 리턴 타입 스트링으로 쓰겠습니다. 똑같이 스트링으로 했나? 스트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EX03으로 썼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이제 그 to do DTO 이렇게 쓰고요. 예,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DTO라고 그냥 써주시면 되겠고요. 주관하고 주관하고 리턴 정답에 찍고 EX03이라고 그냥 썼어요. 예, 이럴 것 같으면 왜 쓰지? 이런 거지만 이제 썼고요. 로그를 찍어서 로그.info 찍어서 이제 DTO를 그냥 찍는 거죠. DTO 이렇게 그냥 찍어보세요. URL을 만들어야죠. 골뱅이 겟 매핑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EX/EX03/EX03이라고 만드세요. 예, 만들어주시고 날짜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날짜. URL에서 날짜 집어넣어서 사용해 보십니다. 자, 대시 집어넣겠습니다. 대시. 그 DTO로 썼는데 DTO에 보시면 그 DTO 보시면 이제 듀 데이트라고 써가지고 넘기셔야 되죠. 듀 데이트 이렇게 넘기셔야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자, URL에서 EX03이라고 쓴다. EX 로컬호스트부터 써야 돼. 로컬호스트 슬래시 샘플은 쓰셔야 되겠죠? 샘플. 지금 샘플이라고 써야 되고요. 이제 그냥 지웠더니 지금
샘플이라고는 쓰셔야 되고요. 슬래시 EX03이라고 쓰는 거죠. 03 있어가지고 현재는 그냥 엔터 치시면 이제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널이 나오고요. 이렇게 데이터는 날짜 데이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널이 나옵니다. 듀 데이터는 널 이렇게 나오니까 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나왔고요. 여기다가 물음표 쓰시고 듀 데이트 쓰시고 이거로 뭐 2022년 대시 7월 21일 엔터 치시면 잘못된 요청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는 이게 날짜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자열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형 변환되는 게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제 400번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투두 데이트 여기 데이트라고 돼 있는 요 날짜 위에다가 뭔가를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는 거는 이제 골뱅이 어디냐면 이제 그 138페이지 나와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골뱅이 데이트 이렇게 쓰시면 데이트 컨트롤 스페이스 버 누르세요. 데이트 타임 포맷 이런 게 나오고요. 가로 열고 또 컨트롤 스페이스 버 누르세요. 그럼 패턴이 나오세요. 패턴. 지금 제가 쓰는 패턴은 이거예요. 제가 쓰는 패턴은 YYYY 다시 대문자 MM 다시 DD 패턴이에요. 이렇게 YYYY 다시 M 대문자 MM 다시 DD 패턴입니다. 대시를 이용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교재에서는 슬래시로 쓰고 있고요. 아시겠죠? 저희가 쓰려는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돌았습니다. 날짜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날짜가 잘 들어온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날짜 데이터가 잘 들어와서 세팅이 잘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노테이션 데이터 타임 포맷 어노테이션을 쓰는데 이걸 이제 바인딩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제 init binder 이렇게 해서 바인더를 해서 초기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을 쓰시는데 데이터를 어떤 형태에 묶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입력하는 데이터에서만 요거는 날짜를 입력받는 그 DB에서 꺼내는 게 아니고요. 날짜를 입력받는 이제 그 이런 변수 값 값에 가 변수 선언 변수 선언에서만 사용한다. 그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입력받을 때만. 그러니까 게시판에서는 날짜를 출력할 때만 쓰죠. DB에서 받아가지고 출력할 때만 쓰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날짜 게시판에서는. 근데 공지사항에서는 이제 그 공지 시작일과 공지 종료일을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된다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공지사항에 이제 데이터 입력할 때는 써야 되고요. 그 게시판 입력받을 때는 이제 그안 쓰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뭘한 거냐면 데이터의 파라메터, 전달되는 값들을 받아내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